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원 둘레 뭐라고? 무슨 파이? 지름파이. 무슨 파이? 지름파이란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반지름 곱하기 반질 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우리가 이제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원의 일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채꼴의 그러면은 코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부채꼴의 코의 길이하고 넓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부채꼴이라는 친구는 뭘 강조했냐면은 아, 원의 일부다, 원의 부분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부채꼴의 이게 이제 부채꼴이잖아. 그러면 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라고 보면 당연히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이만큼이 지름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중에 요만큼만 내가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한다라고 공부했었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보면 원에 해당하는 자, 지름 파이 곱하기 일단 지름 파이라는 거는 그냥 원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거에다가 뭘 곱해 주냐? 아, 360분의 360이라는 거는 원한 바퀴의 각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거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중심각 얘를 X도라고 하면은 X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20이다, 120도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니? 120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아, 3분의 1. 아, 원 전체의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공식을 여러분이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채꼴은 일단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될 키워드가 뭐냐? 원의 뭐라고? 일부라는 거야. 다시 원의 뭐라고? 일부. 대답. 원의 뭐라고? 일부야, 일부. 그러니까, 원을 먼저 구하고, 즉, 지름파이를 먼저 구하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만 여러분이 분자에다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야. 당연히 부채꼴은 뭐니까? 원의 1부니까 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파이얼 제곱을 먼저 계산해 주시고 곱하기 똑같습니다. 360분에 뭐 해주면 된다고 얘들아? 중심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알면은 다 끝난 거예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예시 문제 하나 이제 나왔는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보고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시면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 L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아, 일단은 원 전체를 구하니까 지름파이, 6파이 계산하시고 곱하기 360분의 이 각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럼 뭐 얘네 약분하니까 6분의 1이 될 것이고 이거 약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L은 뭐가 된다? 파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너무 간단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넓이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넓이 우리가 S라 그래. 참고적으로 얘들아, 길이는 L, 라인. 라인 알죠? 줄. L이라고 쓰고요. 넓이는 스페이스, 공간. 그래서 S로 이제 넓이를 쓰고, 이제 부피 같은 경우는 value 해가지고 이제 V로 보통은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넓이 S는 뭐냐면, 반지름이 3이니까, 반질반질 파이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럼 몇 파이가 되겠어? 아니지. 3이니까. 그치, 9파이가 되겠지. 자, 9파이가 되고요.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60도라고 했으니까 6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약분하니까 6분의 1 될 것이고요. 6하고 9하고 약분 이렇게 들어가면은 2분의 3 파이구나. 이렇게 답을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방금 뭐 배웠어 얘들아? 부채꼴에 호의 길이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 넓이 배웠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원 것만 정확하게 알면 원 거 가지고 와서 곱하기 360분의 중식당만 해주시면 됩니다. 은서씨 대답을 해 안 줄려? 네. 알겠어요? 자꾸 대답을 해 안 줄려? 알겠어? 자, 그런데 부채꼴에 넓이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 이런 방법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부채꼴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런 부채꼴 알겠지?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다른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L 이렇게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부채꼴의 넓이는 원래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면 돼. 알겠지? 근데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 있는 R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L은 바로 만약에 호야, 호.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얘가 이제 부채꼴이긴 한데 그냥 얘를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삼각형. 알겠지? 그럼 삼각형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냥 얘를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밑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L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뭘로 보면 되겠어? R로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삼각형의 공식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밑변 역할 해주는 이 친구 역할 해주는 게 바로 뭐냐?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높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냐? 얘는 반지름이 된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자, 부채꼴 자,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이렇게 우리가 구할 거야. 알겠어? 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원의 호에 해당하는 지름 파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넓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아, 파이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360분의 중심각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 부채꼴은 그냥 삼각형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렇게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97번입니다 호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 길이가 지금 얼마니? 이거 한번 지금 우리에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알겠지? 이거 그냥 무시하고 일단 나는 뭐 한다고 얘들아? 원 전체 거를 구한다고. 원 전체 거는 무슨 어떻게 된다고? 대답! 얼마가 된다고? 지름파이. 뭐 둘래? 지름파이. 자꾸 얘기해야 돼. 얘나도. 문서도 자꾸 얘기해야 돼. 자꾸 말을 해야 돼. 알겠어? 자, 다시. 원 둘레가 어떻게 된다고? 지름파이. 다시 원 둘레가 어떻게 된다고? 지름파이. 원 둘레가 어떻게 된다고? 지름파이. 윤홍이도 원 둘레가 어떻게 된다고? 지름파이. 그치, 지름파이. 다시 원 둘레가 어떻게 된다고? 지름파이. 원, 둘레 어떻게 된다고? 지름파이. 반지름이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지름파이니까 뭐가 되겠어, 얘들아? 6파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120이니까 120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약분합니다. 3분의 1 되겠죠. 그쵸? 그리고 3, 6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2파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아들었지?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반질반질 파이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9파이. 이렇게 하시고요. 360분의 중심각이 120이니까 12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약분 할게요. 3분의 1이에요. 3 약분 하니까 답은 뭐가 된다는 얘기니? 3파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계속 같이 여러분이 말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하고 넓이 구하시오.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거 하나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호의 길이부터 한번 선생님 구해볼게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6. 반지름이 6이면? 대답! 지름은 얼마? 지름은 아니지. 12. 그치. 천천히. 지름은 12. 그러면은 원 전체 원주는 얼마가 되는 거야? 지름파이니까 12파이. 오케이. 자, 12파이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고? 360분의 중심감 150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0 하나씩 없앨게요. 이렇게 되겠죠? 3으로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1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12, 12 이렇게 약분 들어가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5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꾸 대답해 주세요. 자꾸 입 가볍게 자꾸 말 알게 같이 계산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넓이 S는 반지름이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원 전체 둘레는 뭐가 되겠어? 6, 6에 36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150 0 이렇게 없애면 마찬가지 36분의 1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뭐 이거 약분할 게 아니라 36 이렇게 약분하면 더 편하겠지. 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5파이. 15파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별거 없죠? 네. 네. 자, 나머지 쭉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자, 603번은 그냥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지? 네. 자, 부채꼴의 넓이 한번 구해 보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얘나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선생님 답을 다 알려주고 그런 겁니다. 몇 가지 있다고? 그렇지. 두 가지 있다고. 유농이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넓이. 원을. 아주 좋았어. 자, 뭐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 원을 이용한 넓이가 있다. 원넓이. 그렇지? 원을 이용할 거면 원넓이인 파이알 제곱을 먼저 구하고 반질반질 파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360분의 중심값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왜?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부채꼴은 원의 일부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 그냥 얘를 느낌상 뭘로 보자는 얘기야? 삼각형으로 그냥 보자 이 얘기야. 삼각형은 아닌데 그렇게 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파이가 뭐에 해당한다고? 밑변에 해당한다고. 밑변. 아니 뭐냐? 그 가로.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2가 뭐에 해당한다고? 높이에 해당한다 라고 끝난 얘기지. 알아듣겠어요? 네. 자, 그래서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에 해당하는 8파이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2하고 12 약분하니까 6 되는 거고 6, 8이 얼마가 되겠어? 48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계산 문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사해 줬어. 그 프린트 냈으니까 열심히 좀 풀어보세요. 자, 얘는 똑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얘는 중심각을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중심각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할 수가 없지. 당연히 모르니까. 그 대신 내가 호를 알고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12파이 곱하기 반지름 10 약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6이 될 것이고요. 60 뭐가 되지? 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원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선분 BC, BC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호 BC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은 활골이다 라고 얘기했네. 이거 활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활 모양인가 맞죠? 예나씨 대답 자꾸 맞지? 얘들아, 자, 활골이다.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각 BOC니까 BOC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거는
호 BC에 대한, 호 BC가 여기 이렇게 있죠? 호 BC에 대한 중심각이다. 맞아, 안 맞아? 맞는 얘기 되겠죠? 당연히. 정답입니다. 자, 3번. OA, OA 이렇게 있네요. OC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반지름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예나 씨, 대답 자꾸 해주세요. 은서도. 습관이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자꾸. 선생님 계속 얘기할 거야, 계속. 안 하면은. 자, 습관 될 때까지. 자, 각 O, A, O, B니까, A, O, B니까, 요렇게 되겠다. 그치? 얘가 180일 때, 얘가 180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A, B는, 선분 A, B는, 원오의 지름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죠? 네. 예나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C호. AC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OA, OA는, 이렇게 말하는 얘죠. 그 다음에 OC, OC는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은 현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뭐죠? 그렇지, 부채꼴이지. 그러니까 틀린 거는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를 좀 말하려고 하냐면, 자, 호의 길이는, 뭐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따라하세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자, 쭉한 번에 시작.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다시 한번 시작.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빠르게 시작. 알겠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원 O가 있어요. 이렇게 XY 값 한번 구해봐. 알겠어. 내가 구해주겠어. 자, 여기 보니까 일단 X를 여기 보니까 X는 일단은 나에게 준게 뭐냐면, 아, 30도에 해당하는 게몇 센치란 얘기야? 4cm란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몇 도야? 150도면 우리가 금방 몇 배인지 알아볼라. 알아. 다섯 배인 거 알아. 이렇게 그냥 금방 알수 있어. 그치? 이런 거는 굳이 선생님이 뭐 세울 필요가 없다고, 비례식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어. 다섯 배인 건 바로 알잖아, 그냥.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라는 친구는 이 4에 몇 배가 돼야 돼? 다섯 배가 돼. 똑같이. 각이 다섯 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뭐가 된다고? 다섯 배 커진다. 비례한다라는 말이 그 뜻이야. 각이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 두 배. 대답. 각이 세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세 배. 각이 다섯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다섯 배.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라고, 이게. 알아듣겠니? 자, 그래서 각을 보니까 다섯 배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된다고? 다섯 배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4, 5, x 얼마가 되겠어?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 값은 2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y를 구하려고 하는데, y를 구하려고 봤더니, 그러면 일단은 얘 누구하고, 얘하고, 얘를 내가 알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몇 배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뭐, 1.5배라고 딱 눈에 보이시는 친구는 그냥 1.5배로 하시면 되지만, 이게 깔끔하게 뭐잘안 돼. 그러면은 그냥 그때는 뭐 하면 된다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비례식을. 알겠지? 뭘 세우면 된다고? 비례식을 세우면 돼. 자, 그러면 비례식 어떻게 세우냐? 4대 얼마는? 6은. 자, 4대 6은 4의 짝꿍에 해당하는 얼마? 30대. 여기 누구? Y.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비례식 쉽게 풀게 하려고 연습시킨 게 있어. 그치? 뭐 연습을 시켰냐? 옆에 있는 친구끼리는 뭐가 가능하다? 약분 가능하다. 다시 따라해. 옆에 있는 친구끼리 약분 가능하다. 옆에 있는 친구끼리 4하고 6은 약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뭘로 약분할 수 있어? 2로 약분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약분이 가능하냐? 건너 있는 친구끼리는 약분이 가능한 거야. 4는 30하고 약분할 수 있고요. 6은 Y하고 약분할 수 있다고.
알겠니? 네. 그거 꼭 알아. 꼭 알아야 계산이 뭐합니까? 편해요. 선생님 말대로 말해봐. 정말 쉬운 수학, 재밌는 수학 만들어줄게. 연습해. 듣고 가서. 네. 연습 안 했지, 지윤이? 했어요? 응, 다시. 누구끼리 약혼 가능하다고? 옆에 있는 짝꿍끼리 가능하다. 또 누구끼리 가능하다? 건너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짝꿍? 건너서 짝꿍 가능하다는 얘기야. 네. 옆에 있는 짝꿍? 건너서 앞에는 앞에 거. 뒤에는 뒤에 거. 이렇게 가능하다고. 알아듣겠지? 네. 자,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볼게. 이 친구 2로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2대 3이 되는 거, 요렇게.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건너서 약분 가능해, 안 가능해? 네. 가능하지? 맞죠? 그러면 약분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을 대고 얘는 뭐가 되겠어? 15. 15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약분할 거 더 이상 없어. 그치? 네. 그러니까, 자, 바깥에 거, 안에 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바깥에 거 뭐가 되죠? y는 안에 거 곱하니까 3하고 15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40.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끝나요. 더 약분하고 뭐 할 게 없다고. 미리 약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알았어? 네. 비리씨 꼭 이거 기억해야 돼. 네. 비리씨, 예나씨? 네. 뭐가 약분 가능하다고요? 옆에 있는 거. 그치, 옆에 있는 짝꿍? 건너서 짝꿍. 자, 뭐가 가능하다고? 옆이랑 건너서. 그치. 옆에 있는 짝꿍, 건너서 짝꿍. 뭐가 가능하다고? 옆에 있는 거 건너는 거예요. 어, 이런 게 뭐가 가능하다고? 옆에 있는 거 건너서. 알겠지? 꼭 아셔야 돼. 꼭 아셔야 돼. 그래야 계산이 뭐하다고, 얘들아? 아, 네. 편하다고. 서희야, 잘 보고 있지? 뭐가 가능하다고? 어, 옆에 있는 짝꿍, 건너서 짝꿍. 너 꼭 영상 보면서 따라 해야 돼. 자, 여러분 빠지면 선생님 이름 한 두세 번을 불러줄게요. 어, 서운하지 않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어,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얼마라고? 20. y는 얼마라고? 45. 다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뭐 2번지는 간단한 문제니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611번 문제. 여러분 뭐 앞에서 각 관련된 문제들 뭐 많이 풀어봤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그냥 잘 모른다 생각하고 너무 쉬운 문제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게. 여기 봐봐. 611번이고요. 오른쪽 그림에 반원 5에서 반원 5, 이게 반원이잖아요. 그치? 반원은 1의 절반이다, 그 뜻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90도인 얘를 뭐,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얘는 90도인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얘는 4분원, 이렇게 불러. 4분원, 4라는 뜻이 뭐야? 4개로 나눴다, 그 뜻이야. 그래서 얘는 빨간색 원은 무슨 원이라고? 4분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무슨 원? 반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반원, 이렇게. 선생님이 지윤이한테, 서윤아, 그러면 너 기분 어때? 못 알아들어. 어? 못 알아들어. 뭐라고? 못 알아들어. 아니,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 분명히 선생님이 지윤이를 보면서 서윤아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서를 보면서 은수가 안녕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마찬가지야. 공부를 여러분이 한다는 거는 가장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이름부터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새학기 돼가지고 딱 갔어, 학교에 갔어. 친구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 이름. 아, 추원해. 이름이 뭐야? 그치? 이거부터 물어보잖아. 마찬가지야. 수학도 원을 공부해.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많은 거 배웠어. 활꼴이라는 것도 배웠고, 현도 배웠고, 호도 배웠고, 부채꼴 다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다음 시간에 왔어. 자, 부채꼴? 선생님, 부채꼴이 뭐죠? 그게 뭐가 똑같아? 지난 시간에 만났던 친구를 나랑 까먹은 거 똑같아. 그러면 공부를 못해요. 아니, 이름은 알아야지, 최소한. 그게 예의 아니야? 그치?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이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친구의 어떤 스타일, 성질까지 내가 알면 빨리 친해질 수가 있겠지. 수학하고 친해져야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또 자주 만날 수가 있고, 친구 관계하고 똑같아. 어떤 친구를 만났어? 어? 괜찮은데? 그러면 당연히 뭐해?
야, 이번 주말에 너 뭐해? 해서 막 만나서 스티커 사진도 찍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안 친하면은 만나 안 만나? 만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수학에 해서 수학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 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나하고 잘 놀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 하는 거야? 토요일인데, 궁금해. 수학에 궁금하네? 책도 열어보는 거고. 아, 짜증나. 어쩔 수 없이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는 생각보다 재밌어요. 해보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어. 억지로 하니까 싫은 거야. 사람의 본성이 무언가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해. 예를 들면 내 책상이 막 지저분해. 그래서 오늘 내가 딱 맘먹고 뭐 하려고 했어? 정리 좀 하려고 했어. 그 정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 박학생 뭐야? 정리 좀 해.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정리하려고 했던 것도 뭐 해? 아니에요. 안 해버려.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엄마 잔소리, 학교에서 선생님 잔소리, 학원에서 선생님 잔소리를 안 듣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안 들어? 잔소리 나오기 전에 먼저 하시면 안 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고, 기왕 어차피 할 거. 안할 거면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은 뭐 하자? 제대로 그때그때.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 왜? 나는 니네들을 잘 만들어 가고 싶거든, 정말로. 자, 어쨌든 오른쪽 그림의 반응을 5에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AOC에다가 몇 배를 했을 때, 두배 했을 때, BOC하고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단 얘기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굉장히 쉽냐면, 자, 다시 한번. 이 AOC에 몇배 했을 때? 두배 했을 때. 얘하고 뭐 하다고? 그러면은, AOC가 작은 거예요? BOC가 작은 거예요? AOC가 작겠지, 당연히. 작으니까 그거에다가 두배 했을 때 얘하고 같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작은 친구를, 아, 너를 X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X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 있는 BOC는 뭐가 되겠니? EX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BOC라는 거는 얘가 X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EX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다 들었어? 그러면은 x하고 ex를 더해봐. 그러면은 이만큼의 각이 되겠지? 자, 당연히 얘는 몇 도가 됩니까? 180이 되겠죠. 삼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3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80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약분하면은 x는 뭐가 되는 걸알수 있어? 6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무조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항상. 누구는 누구의 몇 배다 그러면 작은 친구를 x라고 놓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두 배면 2x, 세 배면 3x, 네 배면 4x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겠지? 응. 자,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이제 60도고요. 얘가 120도야. 두 배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120도에 해당하는 친구가 얼마라 그랬어? 20이라고 했으면 60에 해당하는 거는 절반일 거 아니야, 절반. 이 절반이라는 건 바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비례식 세우면 돼요. 보이면 그냥 바로 그렇게 가면 되고. 자, 20의 절반이니까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10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나 니네한테 굉장히 많은 거를 뿌려놓을 거야. 왜?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선생님이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 막 씹는 기간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딱딱딱 뭔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딱딱 정착이 되잖아. 그럼 속도 쭉쭉쭉 뺄수 있어요. 선생님이 니네한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했냐? 절반에 대해서 설명했어, 안 했어? 했어. 그치? 맞죠? 네. 7의 절반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니네 대부분 애들은 3.5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러면 또 물어보지. 3.5의 절반은 얼마야? 그럼 그때부터는, 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반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분수를 쓰는 걸로 얘기했었지. 7의 절반은 얼마라고? 2분의 7이야, 2분의 7. 절반이라는 거는 2분의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7의 절반은 얼마예요?
4분의 7이요, 그러면. 4분의 7 절반은 얼마예요? 어, 그렇게 하면은 뭐 금방금방 대답할 수가 있어. 알겠지? 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20의 절반은 얼마예요? 10. 사실 얘는 이제 짝수니까 2로 나눠 떨어지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가 만약에 11이었다. 11의 절반은 얼마지? 어, 5.5인가? 5.5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좋다는 얘기야? 2분의 11.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왜냐면, 중학교부터는 소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소수는 생각보다 편할 것 같은데, 아니야, 불편해. 방금 우리가 경험했잖아. 7의 절반은 3.5야. 3.5까지 괜찮은데, 3.5 절반하면 얼마야? 아, 당장 머리 아파. 그럼 그것도 절반하면 얼마야? 아, 더 머리 아파. 근데 분수는 우리가 금방 했죠. 얼마나 편해. 그래서 분수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다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똑같은 문제잖아. 3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3배지. 그러면은, 여, 이 친구, BC에다가 3배를 했을 때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친구를 작은 거를 X라고 넣으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작은 거를 X라고 넣으면 얘는 뭐가 된다고? 이렇게.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러면은 X하고 3X를 더하면은 4X가 될 건데, 이 4X가 180이라는 말 아니겠니? 맞잖아. 평각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거 4로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40 뭐가 나오니?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45란 얘기죠. 여기는 135, 3배 하니까. 그래서 BOC, BOC 몇 도니? 45도. 빵! 하면 끝나는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가 지름인 원 5에서 원 5가 있습니다. AC하고 BD가 3대 1에. 이거는 이제 뭐 AB가 CD의 몇 배 이런 게 아니잖아요. 3대 1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얘들아 X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X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AC가 AC. 이게 뭐란 얘기니 얘들아? 3X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BD도 뭐가 되겠습니까? EX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호의 길이하고 각은 비례합니까? 비례하지 않습니까? 비례해요. 그러니까 호가 3대 2라면 이 각과 이 각도 몇 대 몇이야? 3대 2가 돼야 되겠지. 그게 비례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 얘를 갖다가 3x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도 돼요? 2x라고 해도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는 180인 거 내가 아니까 3x하고 2x 더하면 5x 더하기 80이 18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아요? 자, 80 넘길게요. 그러면 뭐가 되겠니? 100이 될 것이고 5 이렇게 약분해주면 뭐가 되겠어? 20. 즉 x값이 20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x가 20이니까 여기는 뭐가 될 것이고요? 60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 4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OC니까 AOC는 몇 도가 정답이 되겠어? 60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찬가지야.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AB, AB에 해당하는 얘를 갖다가 이게 이제 3X인데 각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그냥 3X라고 하고요. BC에 해당하는 얘를 갖다가 4X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OX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 더해. 다 더하면은 12X가 될 것이고 원 한 바퀴니까 몇 도가 되겠어? 360이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네. 자, 12로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X가 얼마가 됩니까? 30이 된다. X가 30이야. 맞죠? 네. 어. 그러니까 얘는 몇 도가 되는 거니? 90. 나는 120. 나는 뭐가 되는 거야? 150. 이렇게 해서 5분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이 B 플러스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지름인 원 5에서 BC의 길이가 얘가 이거에 몇 배라고? 다섯 배. 자, BC가 AC의 다섯 배야. BC가 AC의 다섯 배야. BC가 크단 얘기야. AC가 크단 얘기야. BC. BC가 크단 얘기지. BC는
너를 5배 해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누구를 X라고 잡으라 그랬어? 작은 애를 X라고 잡아. 작은 애를. 누구를? 작은 누구를? 작은 애. 작은 애. 누구를 유동이? 작은 애를. 작은 애. 항상 작은 애를 잡는 거야? 자, 그래서 아, AC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아, X라고 잡아주겠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BC는 얘잖아, 얘. 맞죠?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그렇지. O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네. 자, 그러고 났더니 X 더하기 OX 즉 6X가 몇 도가 되죠? 180. 180이 되고 6 약분하니까 X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30. 아, 여기가 30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나보고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얘를 구하지, 얘를 구하라고. 알겠지? 네. 어. 여러분, 그 앞단원에서 배웠겠지만 강문제에서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 니네가 강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무조건 얘 때문에 못 풀어. 말을 바꿔서 하면 무조건 이것만 내가 잘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강문제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얘가 A야 얘가 B야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나머지 하나의 외곽하고 똑같다 이거 알아볼라. 배웠어 이거 앞단원에서. 그치? 네. 두 개를 더 그래서 얘가 바로 A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언제까지 써먹냐? 니네가 진짜 수학 공부를 딱 손 놓는 고3 때까지도 써먹는 거야.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해. 이거를 학생들이 잘 보냐? 잘 못 봐. 항상 이게 내 눈에 안 보여서 뭐 한다고 얘들아? 못 풀어. 알겠니?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구하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 배웠어, 안 배웠어? 이등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두 변이 이렇게 같잖아, 그치? 네. 그러면 그 밑각이 어때요? 똑같아요. 같죠? 밑각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자, 좋았어. 또 봅시다. 선생님이 이 각을 A라고 해볼게. 알겠니? 얘들아, 일단은 얘가 30도잖아. 원에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어. 이렇게 알겠어? 네. 반지름은 당연히 항상 같아, 안 같아? 네. 항상 같아. 반지름은 항상 같아. 그치? 그러니까는 반지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OBC라는 이 삼각형은 무조건 원에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무조건 얘는 뭐가 돼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아, 이거를 A라고 하면은 얘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A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거야. 항상 삼각형의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하나의 뭐하고 똑같다고? 외곽하고 똑같다고. 알아듣겠니? 네. 결론적으로 여기 A 더하기 A, 즉 얘는 2A가 되겠지? 2A는 몇 도가 되겠어? 30도가 된다. 이게 보이면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니네가 이제 뭐 사실 각 부분은 이제 그 희준쌤하고 하셨지만 선생님 다시 한번 싹 짚어줄 거야. 선생님 말한 것만 꼭꼭꼭 정확하게 딱 알잖아. 각 문제 그냥 쉽게 다 풀려버려요. 알아듣겠어? 네. 자, 일단 어쨌든 오늘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원에서 반지름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첫 번째, 알겠어? 두 번째, 자, 강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강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하나의 바깥에 있는 각, 외곽이야. 그래서 그 각과 크기가 뭐하다? 같다라는 거 꼭 알아야 돼.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각 문제 틀렸던 문제를 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 네. 알겠지? 그래서 이 A가 얼마가 되니까? 30이 되니까 약분하면 A는 뭐가 된다는 거야? 내가 구하는 답은 바로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16번이에요. AC의 이 길이 아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 보니까 이게 보이네? 이거 무슨 표시야? 같다. 그 같다는 표시는 아니고요. 평행. 뭐라고? 평행. 안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안 배워. 네. 평행을 배워야 동의각과 억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배워? 아. 동의각 억각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그렇지, 배웠어, 눈에 다 뭔 소리야, 이거야. 다시, 이 표시가 뭐라고 얘들아? 평행. 평행은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이렇게. 이거 평행이잖아. 네. 이거 알죠? 네. 자. 수학을 잘 풀려면, 뭐가 딱 눈에 보여.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렇게 검색하면, 어떤 단어를 딱 치면은 뭐가 뜨니? 연관 검색어가 또 안 떠. 연관 검색어가 많이 뜨면은 많이 뜰수록 찾기가 쉽잖아. 그래, 안 그래? 수학 마찬가지야. 평행이라는 이 기호를 내가 딱 봤어. 그러면 평행하고 연관 있는 연관 검색어가 다 떠야 돼, 내 머릿속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억각과 동의각이야, 무조건. 평행 딱 나오면 무조건 억각과 동의각은 연관 검색어야. 그런 연관 검색어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수학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도대체 내가 뭘로 얘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평행이라는 게 딱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야 되는 게 뭐라고? 동의각과 억각이야. 동의각이라는 거는 같은 위치, 같을 동, 위치, 위.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 알아. 두 개가 평행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같은 위치에 있는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동의각이라는 얘가 되겠지. 사실 동의각은 찾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생각보다. 그쵸? 네. 근데 뭐가 좀 복잡해? 억각이 좀 복잡한데, 억각은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 줄게. 억각은 Z자로 해결하시면 끝나요. 뭘로 해결한다고? Z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Z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자, 이 Z자를 조금 선생님이 늘려볼게, 이렇게. 여기 양 끝을 잡고 늘려볼게. 그럼 이렇게 됩니까? 네. 될 수 있잖아. 아니, 여기 양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네. 그쵸? 돼, 안 돼? 자, 얘를 좌우를 바꿔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거울로 보면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 친구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다. 이 네 개가 억각이에요. 어떻게 억각이냐?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Z만 그리면 끝나요.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이게 억각 끝이야, 그냥.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평행이 일단 나왔잖아, 그치? 네. 이게 평행의 뜻이야? 네. 여러분은 뭘 그리냐? Z자만 그리면 Z자만 이렇게 Z자 그리는 거예요. 그리면 뭐라고 얘들아? 땡, 땡, 같다 이런 뜻이야, 그냥. 너무 쉬워. 알겠어? 억각은 찾으려고 쓰지 않아도 돼요. 평행한 두 선분이 있잖아? 그럼 거기다가 Z자 그려버리면 그냥 이 Z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 Z자 이렇게 있는 친구들, 얘네들이 뭐 하다는 얘기야? 자연스럽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봐봐. 얘가 지금 120이야.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관지름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었어? 삼각형을 만들었어. 눈에 보이죠? OCD.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선생님 오늘 한 말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영상을 두 번, 세 번 돌려보세요. 알아도. 네. 그렇게 한번 해봐. 어? 네. 수학 정말 재밌고 쉽게 만들어줄 테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자꾸 얘기하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뭐라고? 밑각의 크기가 같다. 오케이, 좋았어. 자, 얘가 120이야. 그러면 180인데 나머지 60을 얘하고 얘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나눠갖겠다 그 얘기야. 맞아요? 네. 나눠가지면 얘는 그럼 얼마가 돼야 됩니까? 30.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억각 처리 하셔가지고, 아, 너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30. 이렇게 와버릴 수 있는 거야, 바로 그냥. 되겠니? 우와, 네. 엄청 쉬워요, 생각보다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120에 해당하는 게 몇 센치야? 24cm잖아, 그치? 지금 AC 구하는 거니까 AC는 누구냐면 얘를 말하는 거거든? 네. 얼마짜리 구하는 거야?
30도짜리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면 몇 배가 되는 거니? 네. 4분의 1배지. 네. 거꾸로 오면 그치? 네.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네. 4분의 1이잖아 그치? 네. 얘도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지? 네. 어려우면 뭐 하면 된다고? 비례식 네. 세우면 돼. 알겠지? 네. 자, 여기다 4분의 1 곱하면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6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617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618번 봅시다. 618번 별표. AC. 자, 봐봐. AC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지? 네. AC를 체크해보면 얘가 AC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 AC를 호로 갖는 각을 내가 뭐 해야 돼? 각을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각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 안 만들어져 있어? 안 만들어져 있어. 네. 각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알겠어? 네. 다시.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C를 내가 그렸어. 그치? 네. 그러면 이 AC에 해당하는 누구를? 그렇지. 이렇게 그어서 아 나는 얘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아서 얘를 구하는 거야. 네.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 일단 봅시다. 이 화살표 표시가 뭐라고 얘들아? 평행. 다시 대답 자꾸 화살표 표시가 뭐라고? 평행. 평행하면 떠올려야 되는 영화 검색어가 뭐라고? 동의각이랑 억각. 동의각과 억각. 근데 일단 억각이 중요해. 동의각은 사실 잘 필요 없어 별로. 억각이야 억각. 평행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영어 검색어 뭐라고? 억각. 무슨가? 억각. 무슨가? 억각은 뭐라고? Z자. 억각은 뭐라고? Z자. 억각은 뭐라고? Z자.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줄줄이. 마치 뭐처럼? 줄줄이 비에나 소세지처럼. 뭐 하나 딱 눌리면은 그 밑에 딱 새끼. 연관 이렇게. 쭉 뽑으면 쭉 따라 나오는 거야. 그게 다 개념이야, 수학. 네.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수학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억각 나오면 평행 나오면은 억각, 억각 나오면은 Z자. 네. 다시 평행 나오면은 뭐라고? 억각. 억각 나오면은 Z자. Z자 그려볼게요. 자, Z자 짠 이렇게 그렸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그러면은 Z자니까 얘하고 얘가 뭐 한 거니? 똑같은 거야.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리고요.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가 지금 똑같아야 돼. 네. 맞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도 뭐 하겠어 얘들아? 같아요. 같겠지? 맞지? 네. 됐어? 선생님 얘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 얘 선생님 A라고 해 볼게요.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죠. 그쵸? 얘도 그러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치? 네. A가 몇 도인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지금? 보여요. 몇 도야? 40도. 왜? 저거 뭐? 저거 동의각 아니에요? 어떤 게 동의각? A랑 B랑 얘하고 얘가 동의각, 그치? 네. 그러니까 40 보이겠지? 네. 자, 근데 이거를 은서가 동의각으로 봤어. 아주 잘했어. 근데 여러분이 더 훈련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항상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야. 너네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게 삼각형에서, 따라해. 삼각형에서. 두각의 합은? 두각의 합은? 나머지 한 외곽과 뭐하다? 같다. 다시 합니다.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어떤 삼각형이 눈에 보여야 돼? O, A, C가 보여야 돼. 알겠어? 네. 항상 보여야 돼. 자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보이는 거야. 알겠어? 친해지고 노력을 해야 보이는 거야. 얘는 성깔이 좀 지랄 같은 애라서 자기를 잘 안 보여주는 애야. 내가 뭐 해야 돼? 자꾸 보려고 노력을,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친해지는 애야. 누가? 삼각형의 두각의 합은 나머지 한 외곽하고 뭐 하나 똑같다라는 게. 그게 보이지 않으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못 푼다고. 반드시 그걸 정복을 해야 돼, 우리가. 알아듣겠어?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얘가 A야. 얘도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만큼의 각이 뭐가 돼야 돼? EA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EA. 그게 맞잖아. 그치? 네. 삼각형에서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하나의 외곽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네. 결론적으로 A 더하기 40이 뭐가 되는 거야? EA가 돼야 돼.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4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겠어? 동의각으로 본 것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A가 40이니까 나는 이제 다 알겠어. 그럼 얘가 40, 얘도 4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80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몇 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100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어? 네. 그러면 40일 때가 뭐라고? 6cm다. 100도일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 구하는 얘기잖아. 그치? 자, 뭐 100하고 40이 뭐 바로 몇 배라는 게 딱 나오진 않잖아. 사실 얘가 2.5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빨리빨리 되면 훨씬 수학은 편해. 계산이 빨라지니까.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40대 번은 100은 오케이? 40에 해당하는 게 6대 6신고 별 이렇게. 나는 별 구하면 되겠지. 네. 약분 가능하다고. 누가? 이렇게 약분 가능하다고. 그러면 2대 5로 하면 되겠어? 5로 가면 되겠지. 이신 약분하니까. 네. 건너있는 친구 뭐 가능하다고? 약분 가능하다고. 건너있는 친구. 약분하니까 1대 뭐가 되겠습니까? 3. 그러면 별은 뭐가 되겠니? 15.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계산. 이런 게 보이면 항상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다리 놔주는 거야.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이 각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30이면 얘도 30, 60이니까 얘는 120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120이고 얘하고 얘는 뭐 하겠어? 똑같겠지. 네. 평행하니까. 그러면은 이 각과 이 각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이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수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620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부채꼴 AOB의 넓이가 AOB가 얘가 10이라는 얘기야. 10이래. 그리고 얘가 얼마라고 얘들아? 25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랬을 때 X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지금 애매하잖아. 그냥 비례식 놓으면 돼. 비례식. 알겠어? 네. 어떻게 놓으면 되겠어? 10대 누구는? 25. 25는 누구 대? 불러 빨리. 10. 10대 25는 어떻게 10대 놓으면 돼? 10에 해당하는 각이 누구야? 10에 해당하는 각? X. X 대 25에 해당하는 각이 누구야? 3X. 3X-25. 되겠어요? 네. 되겠어요? 네.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지. 그치? 네. 어렵나? 아니. 아니잖아. 작은 거 길이 대 큰 길이는 작은 거 각 대 큰 각 이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맞죠? 네. 약분 가능하다. 어떻게 되니? 2대 5. 2대? 5가 되겠지. 지금 건너서 약분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냥 가야지 이때는. 안쪽으로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OX는 바깥쪽으로 곱하니까 뭐가 되죠? 6X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지. 그쵸? 네. 자 OX 넘어오니까 여기는 X만 남네. 그치? 6X에서 OX를 뭐 하는 거니까?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0 넘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50. 정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위에 원 5에서 AOB 대 AOB 대 BOC 대 CO A가 2, 3, 4 그러면은 EX, 3X, 4X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네. 원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108일 때 BOC의 넓이야. 이거 넓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부채꼴의 넓이잖아, 그죠? 부채꼴 넓이죠? 부채꼴 넓이는 각에 뭐 한다고? 비례한다고. 정비례. 그치? 네.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뭐 한다고? 정비례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 넓이가 108이지. 그러면 원은 각이 몇 도야? 360이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몇 도야, 여기서 보면은?
9x야, 9x. 맞나요? 네. 9x라는 각이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08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 뭐 구하라는 문제야? 3x일 때 얼마냐 이 얘기야. 이 문제가. 알아듣겠어? 네. 맞잖아. 원넓이가 108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에 해당하는 각은 360이잖아. 그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9x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는 9x에 해당하는 게 108일 때 3x에 해당하는 거는 누구니?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어? 네. 자, 식사해 볼게요. 9x가 108일 때 또는 9x 대 얘 몇 x? 3x는 108 대 뭐 네모 별로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네. 자, 9x, 3x 약분 돼야 안 돼요? 약분 돼요? 돼요. 뭘로 약분하면 됩니까? 3x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1 대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맞니? 네. 이렇게 약분 돼야 안 돼? 약분 돼요. 건너서 친구니까. 3으로 약분하면 뭐가 돼? 3, 3, 9, 3, 2, 아니, 3, 6, 18 이렇게 되겠지. 네. 오케이? 네. 결론적으로 별은 뭐가 된다? 36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수업을 들어봤는데 50만만치 않은데 좀 어려운데? 근데도 뭐해? 풍부하네. 무슨 배짱이야? 이거 똥배짱이야? 뭐야 이거?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선생님이 또 오늘 했던 거 또 복습할 것 같지 않아. 당연히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시험 보면 여전만큼 있는데, 그치? 네.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야 돼, 진도를 지금. 그러니까는 수업했던 내용도 여러분이 반드시 복습을 해서 뭐 해와야 돼? 풀 수 있게 만들어 와야 돼. 공부해야 돼? 네. 공부해야 돼? 네. 자, 625번입니다. 각 X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고요. 이게 세 개가 같다는 얘기야. 세 개가 같다는 얘기는 네가 X면 나도 뭐란 얘기야? X. 네. 나도 누구란 얘기야? X. X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엥? 그러면 EX가 아니지. 그러면 X, X, X는 그치? EX가 몇 도란 얘기니? X. 110이잖아. 맞죠? 네. EX가 110이니까 약분하면 X는 뭐가 되겠어? 이거 뭐 간단한 문제였네요. 여기요. 자, AB의 길이가 얼마냐? 지금 이게 물어봤어. 이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7이는 원에서 얘가 10이래. AOB하고 COD. AOB니까 얘죠. COD니까 얘죠. 두 개가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같으면은 일단은 현도 뭐가 되는 거니? 같지. 그쵸? 그쵸? 네. 근데 현이 안 되는 건 뭐가 안 돼? 각이 두 배가 된다고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고. 호는 각이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돼. 호는 지훈이 알죠? 그런데 현은 뭐가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은서 여기 봐. 어디 봐 지금? 네. 그럼 누구 있어요? 여기 봐. 여기 수업하는데 어딜 봐. 집중해. 알겠어? 그래서 7cm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AB하고 BC가 뭐하다고? 같다고. 자, 이거 잘라봐. 항상 이건 잘라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잘라보면, 호가 같으면 현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6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6이니까 11, 11, 2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628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에 원 5에서 이렇게 된다. 아, 그러면 작은 애를 X라고 해볼래? 아, 작은 애를 X라고 해볼래? COD. COD 얘가 X야. 그러면은 AOB는 뭐가 되는 거니? EX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봐라 이 얘기야. 꼭 기억합시다. 두 배가 됐다. 호는 몇 배야? 두 배. 호는 몇 배야? 두 배. 근데 누구는 두 배가 아니라고?
혀는 두 배가 아니라고. 알겠지? 네. 코는 두 배 맞아? 혀는 두 배 아니야? 자, 1번. 그러면은 AB는 AB 호는 CD 호의 두 배냐? 맞아, 맞아. 아, 네. 맞다고. 두 번째. AB의 절반이 CD냐 그 얘기잖아. 이렇게 절반일 때는 보기가 별로 안 좋지? 네. 이거 2분의 1 넘겨버리면 돼요. 알겠어? 네. 2분의 1 넘기면 당연히 뭘로 넘어가니? 역수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알죠? 네. 곱하기가 당연히 역수로 갈 거 아니야? 네. 알고 있죠? 네. 결론적으로 AB는, AB 여기 혀는 CD 몇 배냐는 얘기야? 두 배냐는 얘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아, 틀려요. 맞아, 틀려? 안 맞다고. 안 맞다고. 혀는 두 배 안 된다고. 응? 네. 계속 얘기했잖아. 호는 두 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호는 두 배가 된다, 안 된다? 네. 정신 차려. 호는 두 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호는 두 배가 된다? 호는 두 배가 된다? 호는 두 배가 된다? 호는 두 배가 된다고. 각이 두 배가 되면 누구는 안 된다고? 혀는 안 된다고. 얘들아 딱 하나야 그냥. 혀는 다 돼. 되는 애들은 내가 굳이 몰라. 꼭 안 외워도 돼. 그냥 되는 거니까. 안 되는 애만 콕 찍어도 걔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혀 너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두 배가 됐다고? 혀의 길이가 두 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라고. 628번 문제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와. 언제? 기말 시험지에 나온다고. 니네는 이런 문제 풀다가 틀렸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 실수했네. 수학에서 실수는 없어. 뭐만 있는 거야? 실력이 있냐, 없냐, 아냐, 모르냐 차이지. 실수는 없어. 아는데 어떻게 틀려? 틀릴 수 없어요. 알면 못 틀려요. 계산은 간혹 실수할 수가 있지만 이런 내용은 실수할 수가 없어. 모르는 거야. 헷갈리는 게 아니고 정확히 모르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알겠어? 네. 정확히 알자. 자, 호는 두 배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너 대답 안 해서? 된다. 호는 두 배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호는 된다 안 된다? 호는 된다 안 된다? 된다. 혀는? 안 된다. 혀는? 안 된다. 호는? 안 된다. 혀는? 안 된다. 혀는? 안 된다. 호는? 된다. 왜 대답 안 해, 용수? 된다. 정확해. 호? 된다. 혀? 안 된다. 혀? 안 된다. 호? 된다. 얘나? 네? 혀? 안 된다. 잘 안 된다. 꼭 알아야 돼? 네. 쌤이 약간 장난처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AOB. AOB 어디 있습니까? AOB 여기 EX네요. 그쵸? 네. BOD하고 똑같냐? BOD하고 똑같냐? 여기 맞아, 안 맞아? 네. 여기하고 똑같으니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너는 맞다, 너는 틀렸다, 너도 틀렸다. 그치? 네. 삼각형 AOB. 삼각형 AOB는 AOB가 이거죠? AOB입니다. 삼각형 COD. 이거에 뭐 두 배, 말 대한테? 말도 안 되지. 부채꼴은 두 배가 된다, 안 된다? 두 배가 된다. 그래서 2번하고, 1번하고 몇 번? 5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29번. 열심히 잘 한번 풀어보세요. 630번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서희야, 선생님이 수업 나간 부분은 다 숙제야. 알겠지? 영상 잘 보고 있죠? 자, 유형 7번 갑시다. 유형 7번은 이제 원의 둘레하고 넓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원의 둘레는 뭐라고요? 지름파이. 생각이 바로바로 나야 돼. 원의 둘레는 뭐라고? 지름파이. 초코파이 생각하라고. 초코파이. 초코 대신에 뭐만 오면 돼? 지름만 오면 돼. 원둘레는 뭐라고? 원둘레는 뭐라고? 원둘레는 뭐라고? 지름파이. 얘나야, 원둘레는 뭐라고? 지름파이. 원둘레 뭐라고? 지름파이.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지름파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2인 원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 둘레 길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세 개를 모아하면 되겠어요? 더하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은 큰 원의 절반이잖아. 그래 안 그래? 큰 원의 지름은 얼마야? 가장 큰 원의 지름은 얼마야? 아, 나 보면 안 나와. 여기 봐야지. 윤서야, 큰 원의 지름은 얼마야? 12지. 그쵸? 네. 그러면 그거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절반이 돼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몇 파이가 되겠어? 6. 6파이. 이렇게 하시면 돼. 암산 문제가 다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 파란색 원의 지름이 얼마예요? 8. 8이잖아. 8, 그치? 그럼 8파이야. 근데 절반만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4. 4파이. 이렇게 내면 되겠지. 알아듣고 있어,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검은색 원. 이거 지름이 뭐야? 4. 반대니까 얼마야? 2파이. 정답은 얼마? 12파이. 끝났네. 색칠한 부분에 뭘 구하라고? 당연히 이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두 개 빵빵 모아가면 되겠어? 빼면 되겠죠. 원의 넓이는 뭐라고? 반질반질 파이. 뭐라고? 뭐라고? 아, 반질반질 파이. 자, 일단 그러면은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6이죠. 얼마가 된다고요? 6.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가장 큰 원의 넓이는 뭐가 돼? 66에 36파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빼야 되겠어, 이 작은 원. 그치? 작은 원 근데 몇 개 있니? 두 개 있어. 하나 구해가지고 이거 파면 되겠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3. 얼마? 3. 그럼 3, 3 몇 파이? 9파이.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어, 그래서 2, 9 얼마가 되는 거니? 18.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8파이.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아, 너무 쉬워. 진짜. 왜 이렇게 쉬워, 문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16. 색칠한 부분에 뭘 구하라고? 네. 그러면 당연히 뭐, 큰 이 친구에서 이만큼. 간에 반절 쫙 잘라버리면 되겠지. 네. 그치? 네. 자, 일단은 전체가 16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가 되겠어? 네. 8. 이 친구는 얼마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큰 원은 뭐야? 88에? 88에? 64파이에서 빼자. 44? 16파이를 빼자. 근데 전체가 아니라 얼마큼만 있다고? 절반만 있다. 이런 얘기잖아. 네. 맞아요? 네. 항상 얘들아, 반원 같은 경우는 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냥 2분의 1만 곱해주면 돼. 자, 16에서 64에서 16 빼니까 뭐가 됩니까? 48파이가 되는데 다시 2로 나눠주니까 뭐가 되겠어? 24파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런 거 너무 쉬워. 둘레 길이하고 뭘 구하라고? 넓이 구하래. 그치? 둘레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 아, 얘하고 이거 합치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이만한 원 하나가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친구 두 개 더하면 이만한 원 뭐가 되겠어? 하나가 되겠지. 네. 그러면 나는 뭐만 알면 돼? 이 지름이 얼마야? 이 지름이 얼마야? 거기다 뭐 붙여주면 돼? 파이만 붙여주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은 지름 얼마니? 4. 얼마라고? 4. 얘는 뭐가 돼요? 4파이. 4파이. 됐습니까? 네. 얘는 지름이 얼마예요? 14. 14가 아니고 정신 안 차려? 얼마? 10. 정신 차려! 아니야. 10 맞지? 네. 10이지? 네. 지훈이 10 맞아 안 맞아? 네. 아니 2원이잖아 이놈 시키더라고. 근데 왜 14가 왜 나와? 10이지? 네. 얘는 뭐가 되겠어? 10파이가 되겠네. 알겠니?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긴 태극문양의 둘레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14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헷갈려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처음 배울 때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 하나하나.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속도는 어차피 빨라지게 돼 있어. 알겠지? 네. 응. 오늘 숙제 언제까지야? 월요일까지야. 네. 그쵸? 그쵸? 네.
너희들은 분명히 오늘 복습 안 할 거야. 당연하죠. 내일도 안 해요. 왜? 아직 멀었거든. 일요일에. 금요일도 안 해요. 아우, 금요일인데 어떻게 해. 그치? 토요일도 안 해요. 놀아야지. 근데 일요일 되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아이씨, 숙제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숙제할 려고 책을 펴봤어요.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망하는 거야. 지금부터 딱 얘들아, 니네 스스로 마음을 잡아. 그게 바로 뭐냐면 복습은 무조건 당일날 하는 거야. 언제 하는 거라고? 당일날. 여러분이 지금 중1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뭔가 굉장히 많거나 그렇지 않아. 조금밖에 안 돼, 사실. 그냥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영상 한 번만 더 틀어. 천천히. 그럼 엄마가 그러시겠지요. 어이구, 저 웬일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냥 한번 봐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근데 그렇게 한번 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알겠지? 네. 그리고 숙제를 빨리 하고 놀아. 그러한 습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 숙제를 빨리 해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 끝내면 주말이 행복해요. 그쵸? 네. 숙제를 밀어놓으면 토요일 저녁부터 짜증이 몰려와요. 목구름 몰려오듯이. 아이, 숙제, 아이씨, 아, 숙제, 이렇게. 숙제도 좀 많은데 또, 그치? 그러니까 적당하게 미리미리 나눠서 하세요. 자, 넓이. 넓이는 뭐 하면 되냐? 당연히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자, 얘는 지름이 10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뭐가 되죠? 5. 20, 5파이가 되겠지. 네. 얘는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 2. 뭐가 됩니까? 4파이. 뺍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21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잘 보시고 복습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